네, 저희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. 김현우, 김용태 두 정치부 기자가 서로 다른 관점을 대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. 물론 기자들 본인 생각은 아닙니다. 정치 대결 김대 김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선한 의지 논란과 대연정입니다. 자, 김현우 기자부터 시작하죠. 네, 논란은 바로 이틀 전 안희정 지사의 대학 강연에서 시작됐습니다. 바로 이 말입니다. 선의, 선한 의지가 문제였습니다. 미르재단, K스포츠재단 이런 거 만든 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였다는 겁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어떻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좀 선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? 아니, 왜 이렇게 삐딱해 주셨습니까? 선한 의지니까 봐줍시다.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. 아까 들은 말, 바로 다음에 나온 말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.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죠? 박 대통령 주장대로 선이라고 칩시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이거였죠. 그럼 해명은 왜 계속 오락가락한 거죠? 처음에는 반어법으로 비판한 거다 이러더니 다음엔 실수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이다. 이런 말도 하더니 결국 오늘 오후에 사과하고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? 사과를 한 거는 선의의 예로 박 대통령을 든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. 이 부분을 사과한 거고요. 그 밖의 것들, 저는 애초부터 박 대통령을 두둔할 의사가 없었다. 감싸할 의사가 없었다.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거든요. 자, 이게 뭐 팽팽한데요. 애초에 안 지사가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일이 번진 건 아닌가요?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. 자, 어젯밤에 인터넷 댓글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떤 글이 있었냐면, 자,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렵다. 번역기가 필요하다. 오죽하면 이런 댓글까지 달리겠습니까? 아, 네.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마땅히 방어할 논리가 좀 없는데 철학과 전공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진심이 느껴진다.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진심이요? 오죽하면은 안희정 기사를 평소에 비판하지 않던 문 전 대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? 분노가 빠져있다. 사실 분노가 네. 있어야 뭐 정의도 세우는 건데 안 지사 조금 사실 뜨뜻 미지근한 편 아닙니까? 분노를 경계하는 겁니다. 왜냐? 지도자가 분노하면 피바람이 불기 때문이죠. 선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은 게 새 정치, 그리고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지 않은 게 헌 정치, 어떤 게 좋은 겁니까? 자, 안 지사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그 대연정 논란 2라운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또 안 지사의 이른바 우클릭 전략하고 좀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. 선한 의지하고 대연정하고 꼭 같은 건 아니고요. 선한 의지는 상대방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고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겁니다.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를 표 얻자고 하는 소리다. 이렇게 보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이게 표 얻자고 하는 소리가 과연 아닐까요? 지금까지 안희정 기사의 한번 행보를 보시죠. 과거 정권들의 이런 말들 다 계승할 수 있다. 또 심지어 여당과 대연정도 할 수 있다.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말이 뭡니까? 선한 의지. 쭉 보시죠. 뭔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? 그런데 지금 본선 아니고 경선이거든요.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말 좋아할까요? 그리고 안 지사가 과연 그 사실을 모를까요? 소신이니까 그냥 소신. 밀고 가는 겁니다. 과연 그게 소신인지 지지율 한번 보여주시죠. 대연정이란 말을 처음 꺼낸 게 2월 2일입니다. 그 뒤로 이 지지율 상승한 거 보시죠.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도 과연 이게 표를 의식하지 않은 순수한 소신이었다?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, 뭐 좋은데요. 그러면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안 지사 지지율 이제 오를 것 같습니까? 내릴 것 같습니까? 멈출 것 같습니까? 전 이번 논란으로 이 가팔았던 상승세가 한 표 꺾일 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. 저는 조금 조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오를 거다에 걸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조차도 의견이 대립하네.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순서 정치대결 김대 김이었습니다.